겉으로는 사교성이 많아요. 근데 어떻게 말해, 약간 호박씨가 많다 그래야 될까? 호박씨가 많다 그래야 될까? 호박씨? 그러니까 자기 걸 가지고 갈까봐, 내걸 뺏길까봐, 내걸 뭔가를 할까봐, 그냥 이런 게 조금 많아. 뭔지 모르게 잘 넘기시는 것 같아요. 내년 1, 2월에 조금 구설수가 조금 있네요. 내년 달 들어서. 내년에? 올해 말고 조금 뭔가 문제가 되는 게 1, 2월 때 그게 조금 있네요. 한 번이요. 평생 타고난 복은 많은 사람이에요. 근데 한 가지 운만 우리가 안 준다. 한 가지 운이 좀 약해서 그렇지? 그게 이제 이분은 결혼. 응, 결혼. 남자. 그거 빼곤 다 괜찮아. 네. 선생님. 네. 이번 시간 심점 진행해 보겠습니다. 여자 최씨입니다. 아우 시끄러. 응? 시끄러. 이분은? 말이 많어. 어? 이 사람이 지금 이 나이면은 환갑이 넘은 나이면은 세상을 정리해야 되는데 뭔가 조금 내가 미뭐 후배한테 밀어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활동하네. 네네.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도 조금 있고요.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러지, 엄청나게 우리가 뭐 대스타다, 대히트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꾸준하게 오래가는 스타일 있죠. 네네. 그런 느낌이 강하신 분. 가늘고 긴 분. 그리고 이 사람 저기 뭐야, 혼자요? 네, 혼자입니다. 현재. 왜 혼자일까? 글쎄요, 이분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. 그지? 네. 혼자일 것 같아. 왜 그런 느낌을? 겉으로는 사교성이 많아요. 근데 어떻게 말해, 약간 호박씨가 많다 그래야 될까? 네? 호박씨가 많다 그래야 될까? 호박씨? 그러니까 자기 걸 가지고 갈까봐, 내걸 뺏길까봐, 내 걸 뭔가 할까봐, 그냥 이런 게 조금 많아. 그래서 누구한테 쉽게, 그러니까 젊은 놈은 젊다고 싫어. 어? 늙은 건 냄새나서 싫어. 어? 그리고 뚱뚱하면 뚱뚱해서 싫어. 뭐 때문에 이유를 많이 하는 사람 있죠. 네. 자기 거에 대한 그 어릴 때 내가 보기에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. 뭐 부모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, 이런 게. 이 사람이 조금 뭔가를 내려놓고 뭔가를 안 하려고 뭔가를 그런 게 조금 많아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내가 보는 쾌로는. 네. 좀 까칠하신 분이네요. 까다로우신 분. 많이 까다로워. 안 까다로울 수가 없지. 네. 성향이 이런 사람이거든. 허허 그러신다. 타고나기도 이런 기질이 있는 상태에다가. 근데 지금 좀 뭔가 해가지고 뭔가 조금 빛을 발하거나 뭔가 조금 그런 일은 조금 있는 것 같다. 네, 선생님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거든요. 완전네 진짜로. 어떻게 좀 앞으로 운기도 좀 알려주세요. 이 사람은요, 운기 있고 뭐 할 거 없이 되게 현명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 머리가 생활 머리가 되게 좋아요. 공부의 머리보다 생활의 머리가 좋고, 사람 친하죠. 누구하고 친해지고 사람 만나고 이런 머리는 되게 좋은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도 되게 잘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. 그리고 우리가 소운 중운 대운이 그러잖아.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중운 조금에서 대운 약간 왔다 갔다 하는.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타 치는 사주 있죠. 네네. 항상 평균은 가요. 대신에 하나가 없이 우리가 복을 다 주지 않아. 인생을 살면서.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돈고생 없이 그냥 꾸준하게 가는 그런 복은 지니고 사는 것 같아. 네. 정말 평생 방송을 해오셨는데, 이분 현재 만나는 분이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? 아니면 앞으로든 혹은 갈 수 있는지? 만나는 분은 없진 않았어요, 이분이. 근데 뭐 이렇게 누구를 탁 내세우고 만나는 느낌은 아니고, 뒤에서 만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. 네네. 뭔지 모르게 잘 넘기시는 것 같아요. 내년 1, 2월에 조금 구설수가 조금 있네요. 내년 달 들어서. 내년에? 올해 말고 조금 뭔가 문제가 되는 게 1, 2월 때 그게 조금 있네요. 네. 이분은요, 막 아까, 너무 시끄러 이렇게 하셨는데, 이분의 음성이 약간 하이톤이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분인데, 이분은 최하정 씨예요.
요새 유튜브를 하시거든요. 근데 거기서 요리 같은 거, 건강식 이런 걸로 인기를 좀 많이 끌고 계시는데 공개 연애를 예전에 뭐 연하분이랑 하신 적은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. 한번 전체적인 운과 운을 한번 여쭤. 평생 타고난 복은 많은 사람이에요. 근데 한 가지 운만 우리가 안 준다. 한 가지 운이 좀 약해서 그렇지. 그게 이제 이분은 결혼. 응, 결혼. 남자.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. 네. 이 사람 뭐, 이 사람인데 약간 뭔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. 정신이 없어. 내가 뭐 이렇게 경황이 없어. 뭐가 이렇게 하나를 못하고 한 세 개 대를 같이 하나, 머릿속에. 성격이 좀 급하신 편이에요? 그게 많이 보이네. 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오늘도 감사합니다. 네.